강지원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 FC에서도 두 번의 경기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화끈한 케이오가 나왔죠. 자, 한번 1분에 끝나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 그리고 왕호 MMA의 장유영 관장님도 1라운드 1분 피니쉬를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양 선수 스텝 굉장히 활발하고 치바자 선수는 스위칭까지 해주면서 뒷손을 셋업하고 있죠. 오, 조심하죠. 네, 말씀드린 대로 치바자 선수는 그래플러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타격. 네, 글러브에 살짝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손을 피지 말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서밍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로 들렸고요. 다시 사우스포로 스위치해준 치바사 선수 오소독스로 돌아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뒷발 뒷손의 위치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바사 선수의 스탠스가 굉장히 낮죠. 저렇게 이제 펀치나 킥 섞어주다가 분명 태클을 노릴 거예요. 그리고 정준희 선수도 그거를 모를 리 없고요. 자, 일단 1분은 넘었습니다. 네. 박호준 대표님은 이로써 은퇴를 하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기는 그렇게 속행이 됩니다. 자, 제가 앞서 언급을 드린 대로 이번 경기는 거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바사 선수가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선형 공격이라든지 오! 자, 오히려 정준희 선수가 클린치를 살짝 노려봤고요. 저렇게 스텝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스위칭을 하는 선수 상대로 다리 공격하는 거 굉장히 노련합니다. 전략 좋아요. 자, 들어오는 타이밍이 2. 자, 뭐 스탠스가 낮은 것도 있고 페인트를 계속 뿌려주는 부분도 있는데 츠바사 선수가 아직까지는 그라운드를 노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2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타격전으로 거의 뭐 복싱 경기 마냥 주먹 위주로 풀어가고 있는 양 선수고요. 라고 말하기 민망하게 킥이 나오네요. 자, 지금 좋았습니다. 정준희 펀치가 얹혔죠. 자, 태클. 자, 지금 봤습니다. 자, 목 잡았고요. 목 잡았고요. 자, 돌려냅니다. 정준희 선수가 봤습니다. 조금 살짝 치바사 선수가 좀 급했던 것 같긴 해요. 네, 셋업 없이 바로 좀 살짝 먼 거리에서 태클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방어를 하면서 목까지 한번 잡아줬고 케이지까지 밀어붙였으나 일단은 치바사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싱글레고로 내려갈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정준희 선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파주고 방어를 하려고 하지만 무기중심을 무너뜨리는 치바사. 자, 정준희 선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자신의 무기를 실어주면서 무기중심을 낮출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래플링이나 케이지 레슬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좀 처지는 그림이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양 선수의 힘싸움 그리고 이 숫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지금 손목이나 니킥이나 또 무게중심까지 하나만 어긋나면 바로 또 그라운드로 가거나 분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은 교착 상태가 길어지다 보니 레프리가 브레이크 선언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치바사 선수는 테이크다운을 또 노릴 거고요. 분명히 본인의 주전장은 그라운드거든요. 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준희 선수 코너 측에서 스탠스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태클을 예상하라는 거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태클을 방어하기 쉽고요. 당연히 오, 킥. 자, 정준희 선수가 지금 다리를 살짝 절고 라운드 있는데 라운드 정렬 1분 전 뒷다리 데미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전. 자, 킥 돌려줍니다. 연속. 자, 거리 싸움 치열합니다. 하지만 치바사 선수는 어쨌든 이러다가 거리를 좁히고 싶을 거거든요. 자, 방금도 사우스포 스탠스에서 바깥 발을 먹어주는 오예 움직임이 좋았는데 펀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치바사 어퍼컷. 자, 같이 스위치해주는 정준희. 오, 자, 투 얹혔어요 지금. 오, 잽이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치바사
자, 슬슬 치바사가 압박을 하고 있죠. 펜스 쪽으로 몰리면 분명히 선수 테이크다운 노릴 거거든요. 오오오, 자, 하지만 오히려 난타전이 나오고 있고, 자, 흔들립니다. 정준이의 펀치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라운드가 납니다. 와, 확실히 격투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1라운드 내내 좀 거리 싸움을 하고 타이밍 싸움을 하고 있던 양 선수가 1라운드 끝나기 한 10초 전에 갑자기 난타전을 걸었죠. 그리고 치바사 카미오 선수가 살짝 흔들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두 발로 서 있는 데는 성공을 하고 경기는 2라운드로 이어집니다. 박호준 대표님은 진짜로 은퇴를 하신 건가요? 아무 말씀이 없... 네, 은퇴를 하신 거군요. 1라운드 1분 예상을 하셨는데 그때 경기가 끝나지 않으면 해설로서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실제로 가버리셨습니다. 굉장히 쿨한 우리 박호준 대표님이셨고요. 자, 일단 양 선수 거리 싸움을 계속하다가 1라운드가 끝나는 타이밍에 좀 명중률도 올라가고 서로 한타 싸움을 걸어봤거든요. 이렇게 주먹을 한번 섞어보면 대충 선수로서는 견적이 나옵니다. 난타전 할만하겠다 혹은 하면 안되겠다, 이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2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누가 더 공격적인지 보면 그 방금의 난타전으로 누가 더 이득을 받는지 또 좀 저희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세코너 선언이 됐는데 일본의 치바사 카미오 선수의 코너 측에서는 퇴장을 안 하고 있고 닥터 체크가 이어지고 있는 걸 봐선 부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치바사 카미오 선수의 닥터 체크로 인해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아, 네, 속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도 5분씩 2라운드 무승부가 아닌 이상 투! 이번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페인트를 많이 뿌려주고 있는 정준희 선수, 지금 코너 측에서는 테이크다운을 예상하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준희 선수가 지금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려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카운터를 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기 운영을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이죠. 맞불을 놓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준희 선수,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자, 타이밍, 자, 연속 들어갑니다. 뒷걸음질 치는 치바사. 이러면 타이밍 테크를 노려야 되는 치바사 선수 입장에선 굉장히 거리를 좁히기 애매해집니다. 들어갈 때마다 지금 카운터를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걸 돌려서 표현하면 정준희 선수 측에선 전혀 급할 이유가 없죠. 기다리다 보면 상대방이 먼저 들어오고 상대방이 먼저 들어오면 카운터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파디 안정적으로 레벨 체인지 해봅니다.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바사 선수 왼쪽 다리가 지금 부어오르고 있거든요. 다리에 데미지가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레어킥 연속으로 들어왔고요. 자, 정준희 선수 여전히 무게중심 앞으로 쏠려놓고 앞다리에 무게중심 넣어주면서 계속해서 카운터 노리고 있습니다. 치바사 선수가 스탠스도 바꿔주고 바깥발을 먹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본인도 뒷손을 노려주겠다는 건데 정준희 선수의 카운터가 너무 좋다 보니 오! 왜 이렇게 말이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난타전. 치바사 선수 난타전 노리는 겁니다. 숫싸움으로 계속 밀리니까 한번 승부수 뛰어보겠다는 거죠. 자, 한번 붙어보자. 자, 하지만 도발에 크게 응하지 않습니다. 정준희 선수 냉정하게 차가운 심장을 유지하면서 카운터만 노리고 있고요. 본인이 유리하고 카운터를 잘 맞추고 있는데 굳이 적의 사정거리 안에서 싸울 이유가 없긴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말이죠. 예, 본인의 거리에서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는 정준희입니다. 지금도 흘려내고 원투 굉장히 깔끔했고요. 자, 타이밍을 다 읽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난타전 하자는데 정준희 선수가 과연 받아줄지. 지금 치바사 선수 입장에선 견적이 나온 거거든요. 예, 숫싸움이나 거리싸움에서 이득을 챙기지 못하니까 한번 올인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 이건데, 그 올인을 하기 위해선 예, 정준희 선수가 받아줘야 됩니다. 거리를 저렇게 유지하면서 카운터만 노리면 당연히 난타전의 그림이 안 나오죠. 오호, 잼 날카로웠어요 치바사. 지금 정준희 선수 코너 측에선 한번 밀어붙여보라고, 한번 승부수 뛰어보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 계속 커먼을 외치면서 돌진하고 있는 치바사 선수. 투지는 대단합니다. 오! 자, 투 얹혔어요. 자, 죽어봤고요. 오! 자, 서로 또 왼손 걸렸고요. 라운드 종료 1분 전. 라운드 종료 1분 전. 자, 훅 들어왔습니다. 정준희. 자, 오른손. 자, 끝까지 카운터 노리는 정준희. 자, 30초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바사 선수의 왼다리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돌진하면서 거리를 좁히는 게 쉽지 않아요. 방금도 노렵지만 예, 카운터에 노출되기 쉽죠 지금 상황이. 아, 이렇게 킥 데미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상대방 보고 오라는 거거든요 치바사. 자, 근데 정준희 선수는 페인트 넣어주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난타전. 오! 자, 그렇게 2라운드까지 끝이 납니다. 와, 심장이 뜨거워지는, 네, 박수가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명경기가 또 터지네요. 양 선수의 투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현장의 열기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역을 지금 이 광장을 지금 관객들이 꽉 채워져 있고요. 환호성과 함께 지금 두 선수 모두 양팔을 들어 올린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과연 저지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공식 판정 듣고 승자 인터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판정이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무승부가 나올 경우 연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늘님께서는 한 라운드씩 가져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써니님께서는 대단하다라는 또 감탄사를 해주셨네요. BIFC 제 4경기 65.8kg 벤턴급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심 김승훈 18-20 레드. 배심 정준희. 김원기 18-20 레드. 배심 조영진 18-20 레드. 심판 판정 0-3으로 레드 코너 정준희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만장일치네요. 3-0 만장일치 판정으로 정준희 선수가 승리를 또 가져갑니다. 자, 오늘 경기 처음으로 피니쉬가 나오진 않았지만 역대급으로 또 정타가 많이 나왔던 그런 경기입니다. 그만큼 또 화끈한 경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아, 양 선수 서로를 향해서 또 무릎을 꿇고 제 4경기 시상은 부산 365병원 차상원 원장님, 이준호 시의원님, 서지현 시의원님, 물론 우리가 또 농담 마친다는 반으로 한일전도 뭐 가위바위보 이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스포츠로 보면 예, 두 선수 모두 프로 선수이고 예, 누구보다 또 서로의 고충을 예, 서로가 얼마나 열심히 경기를 준비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럴 때만큼은 또 국적을 떠나서 굉장히 순수한 스포츠 선수로서의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해주는 이 따뜻한 마음
굉장히 아름답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 선수를 향해서도 예, 현장에서 응원이 쏟아지고 있네요. 그만큼 승자도 패자도 모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명경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유튜브 채널과 차도루 채널에 동시에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 상황상 저는 이제 차도루 채널 실시간 채팅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자트 페레이라 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또 격투기 선수가 대단한 거죠. 열정이 진짜 대단하고 격투기라는 스포츠를 사랑하지 않으면 프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멋있는 거예요. 정준일 선수와 인터뷰가 자 승자 인터뷰 듣고 바로 다음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준일 선수. 예. 자 오랜 공백기에 오랜만에 이제 컴백을 했는데 다소 쉽지 않은 경기를 치러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승리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거제 왕후 MMA 파이터 정준희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거의 딱 2년 만에 이제 AFC 부대에서 이렇게 복귀전 했는데 카미노 선수가 진짜 세네요. 괜히 챔피언인 선수가 아닌 것 같고 난타전 자신 있었는데 이렇게 저도 좋을 줄 몰랐습니다. 제 강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이 저희 부모님 두 분 고향이신데 여기서 이제 멋있게 복귀 전에 화끈하게 경기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2년 전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관객이 없었는데 이렇게 관객들 많이 계신데 여기서 멋있게 이겨서 정말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제가 챔피언인 선수랑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6연승 중에 챔피언 선수랑 열심히 싸웠는데 또 경기 결과도 좋고 내년에는 제가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포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년에 챔피언이 되는 게 목표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단체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제4경기 승리로 장식한 정준희 선수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챔피언이 목표인 정준희 선수 오늘 경기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세컨으로는 초롱이로 유명한 강지원 선수가 함께 했습니다.